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저번에 이제 옷 색깔을 바꾸면서 특정 색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특정 색만 남기고 흑백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클립이 색 색깔의 클립이 이렇게 있는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제가 파란색만 남기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상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려두기 가서서 크로마키를 체크하고, 자, 컬러 피크에서 이 스포이드 모양을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니터에서 파란색이 보이면 이렇게 체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스포이드 옆에 파란색이 보이게 되고, 강도를 조금 높여 주셔서 파란색이 아예 사라지게 해 줍니다. 자, 이때 이 특정 색을 빼주면은 이게 검은색이 되는데, 이게 검은색이 아니라 색이 빠져서 투명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필터로 가셔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여기 흑백이 보이실 겁니다. 이 흑백 필터에서 흑백을 이 영상으로 드래그해서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상이 흑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영상을 트랙 하나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에 같은 영상을 배치를 시켜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흑백이 되는 영상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에 있는 영상은 흑백인 영상이고,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는 것은 이제 아래에 있는 영상인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는 다 흑백으로 하고 이제 좀 다른 색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할 때는 옷 색깔을 바꾸는 방법과 같게 하면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영상은 제거하고, 자, 위에 있는 영상을 아래로 내린 다음에 동영상 기본으로 가셔서 캔버스에서 색상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하는 색상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흑백이 되는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이 원리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옷 색깔을 바꾸는 영상과 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